이창균 전화통화 2,300통, 하루 평균 주고받는 문자 5,600건. 빽빽한 일정, 본인 명함만도 무려 10개. 어디를 가나 최고의 인기 스타. 재밌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을 추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해결사세요. 슈퍼인맥 자랑하는 바쁘디 바쁜 당신은 누구?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마당발. 자칭 다칭 대한민국 최고의 마당발 박형 씨만의 인맥 쌓기 비법을 알아본다. 어둠이 가시기 전, 이른 새벽부터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저는 대화 중에도 남과 그 얘기 중에서도 꼭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해서 그 사람이 한테 대한 예의도 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했던 것을 또 나중에 또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꼭 메모를 합니다. 메모는 저는 저 생활의 일부입니다. 관세사로 27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박희영 씨. 이후 시작한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비결 바로 인맥 때문이다. 인맥의 기술 첫 번째, 경청은 소통을 위한 키워드. 좋은 청중이 되어라. 광화문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잠시 쉴 틈이 없다. 우매불망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 하루 평균 미팅 6건, 하루 악수하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대략 100명쯤? 이쯤 되면 쌍둥이라고 해도 몸이 모자랄 판. 수많은 만남의 결과물 명함. 보관하고 있는 그 수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분류는 필수. 명함의 숫자만큼 인맥이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 되시겠다. 여기서 잠깐! 받은 명함만 많은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또 이것도 명함의 주인공이 모두 다 박희영. 각기 다른 직함의 명함이 10개나 된단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인맥 수첩까지 따로 보관을 해 관리한다고. 이거 벌써부터 놀라면 안 된다고요. 자,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보아하니, 우와, 자그마치 5,000개? SNS 친구도 무려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비교해봤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문자로 대화하는 요즘 20, 30대 젊은 층은 과연 어떨까? 네, 저는 한 100명 정도 돼요. 저는 좀 많은 편이고 한 200명은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30대 사이에서 SNS 문자 친구는 새로운 인맥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데, 하하, 인맥을 자랑하던 젊은이들, 박희영 씨의 절대 인맥을 따라오려면 한참을 멀었네 멀었어. 아이고, 애쓰고 있단자. 저장된 번호만 많고 안 친한 거 아니냐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청자를 위해 지식발굴팀 검증에 들어갔다. 무작위로 골라건 전화, 과연 그 반응은? 고 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승현 씨. 어이, 친구야, 반갑다. 지인님이 입증. 이제부터 오해하면 아니대오. 인맥은 관리해야 가치를 갖는 법. 참 잘하시네. 역시 프로야 프로. 인맥의 기술 두 번째, 꾸준한 연락과 지속적인 교류는 인맥의 기본이다. 가끔 의외의 장소에서 역시 빵빵 터지는 그의 유머.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선 때론 쇼맨십이 필요한 바. 인간관계란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맥의 기술 세 번째, 항상 웃게 해줄게요. 유머 있는 사람이 되어라. 늦은 밤 불 켜진 사무실. 이 시간에 퇴근도 안 하고 뭘 하시나? 행여 놓친 문자는 없는지 확인. 늦었지만 꼭 답장을 보낸다. 오늘 메모한 내용도 또 확인. 그날 바로 정리를 한다. 내일 스케줄도 또 확인.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12시 넘었는데 집은 언제 가세요?
저는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받은 것, 답장 못 해준 것, 또 답장 다 해줘야지요. 또 오늘 제가 저 메모했던 것 다 정리해야지 제 일과가 끝납니다. 인맥의 기술 네 번째, 인맥 일기를 쓰고 인맥 플래너를 만들어라. 주말이면 조금 한가할까 하여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바쁜 박형씨. 계속 울리는 전화벨에 지칠만도 하건만. 아, 네, 박형입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화법을 사용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가 참 많이 오세요. 좀 뭐 짜증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이고, 짜증나기는요. 이 전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전화해주고 또 이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저는 행복합니까? 저는 즐겁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가족들을 챙긴다는 박희영 씨. 특히 사위가 왔다면 한 걸음에 달려온다고 하는데 사위 사랑 장인인 이유가 따로 있다. 아빠가 신랑이랑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하게 돼가지고요. 네, 아빠가 주선자입니다. 사위감으로 찐당한 사위. 엄청난 결혼식 하객에 또 한 번 놀랐단다. 결혼 전까지는 인맥의 달인이라고는 정말 모르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날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로 인정하자.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박희영 씨. 칭찬은 서로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고의 기술이다. 인맥의 기술 다섯 번째, 가족은 인맥 관계의 시작. 가족부터 내 편으로 만들어라. 저녁 시간, 그가 찾은 곳은 젊음의 거리 홍대 앞. 60대 아저씨가 클럽에 간 이유 당최 궁금하다 궁금해. 오늘 공연하고 온 친구들이 내 친한 친구들이에요. 오늘 꼭 와달래서 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예? 그룹 멤버들이 친구라고요? 20대와 60대 가수와 관계사 공통 분모라곤 찾아볼 수 없는데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래요? 인맥을 활용해 해결사가 되어라. 한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신인 가수들에게 일본 활동의 기회를 열어줬다고 하는데 해외까지 뻗어있는 그의 인맥이 실로 놀라울 뿐이다. 今日の 신진 그룹에 관해서는 すごく いいパフォーマンスだったし まだまだ デビューまで 시간이 あるということで これから本人たちが 頑張ってパフォーマンス 歌も 上手くなるようにできればいいと思いますが日本にもまだまだこういうグループは韓流のグループも含めていっぱいおりますので 내가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그는 더 큰 인맥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인맥의 기술 여섯 번째,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사가 되어라. 나에게 있어서 인맥이란 재산입니다. 재산은 이 부동산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야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인테크. 인테크는 단지 성공의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주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닐까.